쭉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꾹 눌러주셔서 제 영상 시청 시작하시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게 돈이죠. 그리고 건강입니다. 늙어서도 나이가 먹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돈이겠죠. 아무래도 자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살아온 인생, 그리고 자식을 다 성장시키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사회로 보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나의 인생, 부부의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은퇴를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돈과 건강일 겁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은퇴를 하는 시기가 보통 60세, 65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과연 돈이 얼마나 들까요? 간략하게 한번 예를 들어 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60세에 은퇴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잡을 갖지 않고 내가 일을 그만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내 수중에 200만 불이라는 돈이 있을 때 연 2%의 고정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리고 연에 10만 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보통 77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연 10만 불을 가게 살림에 쓰고 200만 불을 가지고 연 2%의 고정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연 6만 불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는 가정했을 때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보통 11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8세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100세 인생이라고 할 때 90세까지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내 주중에 200만 불이 아닌 260만 불이 더 있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작은 숫자 아니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65세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하에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82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언제까지나 수치 계산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예를 들어봐 드릴까요? 300만 불을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고 연 2%의 고정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10만 불의 1년 동안의 생활비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네, 86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65세에 은퇴를 한다면 91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중에 200만 불 현금으로 가용할 현금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금으로 300만 불 가용할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은퇴 계획을 삼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돼서 은퇴를 하지 못하시고, 또 65세 이상이 되면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한국과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의 공통된 생활일 겁니다. 오히려 한국은 좀 더 들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나의 자식, 나의 가지고 있는 부양가족들 중에서 자제분들을 다 성장시키고 사회를 보낸 다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부분을 조심하고 어느 부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 부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은퇴 후에 제한된 소득으로, 그러니까 제한된 소득이라는 건 더 이상 그 경제활동 영유를 못한다거나, 또 하시더라도 고정적인 자산, 자본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무조건 전략을 해야 된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벌지 못하니까 전략을 하고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략하고 사신다는 게 좋은 길만은 아니실 수 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뉴욕키다리쌤이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출을, 고정적인 지출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의 내용들, 그리고 어떤 상황의 조건들을 생각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기. 은퇴 후에 나이가 먹어서 생활비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돈, 그리고 외식비, 그리고 씀씀이에 대한 교통비, 그리고 그 외에 친구를 만나는 문화생활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친구를 안 만나고 덜 만나고 먹는 거 덜 먹고 고기 덜 먹고 이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지금보다 살고 있는 집이 굳이 필요 없으시다면, 큰 집이 필요 없으시다면, 방이 3개, 4개짜리가 필요 없으시다면 집을 조금 더 줄이시고 그 남은 돈으로 가용할 자본금의 부분에 어떤 가용 활용도를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을 때보다 이제 더 이상 수입이 없을 때, 그리고 내가 늙어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건강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해야지만 되는 그 삶도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나가야 되는 집의 자산에 대한 지출을 줄이시고 집의 사이즈를 줄이고 또 그에 대한 부분으로서 조그만 집을 선택하셔서 부부가 사시면서 아니면 뭐 한 동반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경우에 내가 혼자 살아나가야 될 환경 조건을 만드시는 부분이 제 1차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제분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쓰셨던 모든 지출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스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부부의 삶을 위해서 지출이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집, 그 다음에는 핸드폰 요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가족 요금으로 해서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들고 있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또한 데이터 플랜에 대한 조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혼자 계시고 두 분이 계신다 그러면 가족 플랜보다는 개인 플랜으로 돌리시는 부분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 회원권을 가지고 계셔서 뭐 스포츠 클럽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코라든지 BJ라든지 그 외에 뭐 이마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마트, 뭐 트레이더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거기는 이제 멤버십 카드는 안 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많을 때는 고기와 팩을 한 팩 사더라도 큰 거를 사셔야 되고 대용량을 사셔야 되고요. 또 뭐 케첩 하나를 사셔라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한 개 팩으로 되어 있는 거, 뭐 스파게티 소스를 사시더라도 한 개 아니면 세 개가 들어있는 걸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줄이시고 창고형 할인 매장에 멤버십이 내지 마시고 창고형에서 다 쓰지 못하는 소비재 용품을 굳이 한꺼번에 싸다는 이유 하나로 사셔가지고 나중에 버리시는 일들 절대 하지 마시고 창고형 멤버십, 창고형 할인 매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은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그냥 쌓아두시고 보시고 계셨다라는 게 낙이셨고 그러한 부분을 팔아버리는 게 낭비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일본의 작가가 한 말이 내 물건 중에서 내 환경 중에서 2년 동안을 두 번 다시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은 버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쓴 각 작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변 물건 중에서 내가 오랜 동안 애착은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쓰지 않고 맨날 보관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창고, 가라지에 가지고 계시는 각종 스포츠 용품,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생활용품 도구들 모두 벼룩시장이라든지 플립마켓에 내놓으셔서 팔고서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쓸만한 물건, 내가 보기 좋게 비치에 대한 물건만 놓으시고 공간을 넓게 쓰시고 내가 단순하게 사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좋으실 겁니다. 굉장히 집이 좁으면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불필요한 물건을 다 버리시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청산하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나 또 외국에서 또 한국에 사시는 분들 신용카드 2개 이상, 3개 이상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먹으면서 소득이 없을 때에는 신용카드를 거의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먼저 정리하실 것은 이자율이 높은 카드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카드부터 정리를 하시고 단계별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최소한의 신용카드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많은 전문가 가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권해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서 현금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즉흥적으로 또한 내가 순간 필요 없는 물건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출을 더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디어 좋지 않나요?
세 번째로는 여행입니다. 사실 연세가 드시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드림이 여행이실 겁니다. 여행 좋죠. 건강할 때 여행도 다녀야 되고 팔다리가 온전할 때 여행도 다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행을 할 때에는 보통 여행에 대해서 패키지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돌아다니실 수 있는 여행의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면 운전하시기도 힘들고 또 장거리 여행이 힘드십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행의 패키지를 선택하시거나 또한 개인적으로 배낭 어떤 개인 플랜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친구분들이나 주위 분들하고 말입니다. 가능한 한 주말에는 모든 대중교통 요금이 비행기 값도 그렇고 비싸죠. 주중을 선택하시는 방법. 그리고 요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에 보시면 상당히 비교가 되면서 요금의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없죠.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없죠. 조금만 공부하시면 전략하실 수 있는 큰 돈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의 여행의 플랜을 세우시고 여행의 비용에 들어가는 패키지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많이 공부하시는 방법.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수중에서 돈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기분도 좋을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무료로 취미생활을 찾는 방법입니다. 취미생활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는 뭐 색소폰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피아노를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요즘에는 뭐 뜸뜨는 거를 좀 배우셔야 되겠다, 내가 요즘에는 춤을 댄스를 좀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나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이제 유튜브를 좀 해봐야 되니까 편집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취미생활을 하신다고 있어서 모든 게 돈이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평소 음악 감상을 만약에 좋아하신다면 무료 콘서트를 찾아보시는 방법도 많이 있고요. 사이트를 통해서 각 구청 그리고 미국 같으면 카운티 내에 많은 무료 콘서트 내용도 있으실 수 있고요. 인문학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에 맞는 어떤 강의도 무료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역 주변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평균 두 번 정도씩은 무료로 페스티벌 같은 것도 많이 열리게 되죠. 뭐 그런데도 여행 삼아서 또 구경 삼아서 많이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 노인센터, 노인복지센터에서 많은 부분들의 무료 강의도 있습니다. 뭐 장고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뭐 그 외에 꽃꽂이, 서예, 바둑 많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찾으시는 분이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하면 얻으리라. 어떻습니까? 무료 세미나 교실의 독서 클럽이라든지 또 여행 클럽이라든지 한번 찾아보시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 사시면서 남은 인생 나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고 사시겠지만 의학이 발전이 되고 환경이 발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막상 60세에 은퇴를 하시고 자제분들을 다 키우시고 65세에 다 키우셨다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사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최적의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과 환경의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차근차근 찾아가시는 방법. 자꾸 잊어먹는다고요? 그렇다면 메모를 하시면 되죠. 메모를 어디다가 하느냐고요? 종이를 써놓으면 종이를 또 잃어버리신다고요? 스마트폰에 하십시오. 스마트폰에 보시면 모든 기능에 메모장, 메모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생각이 날 때마다 적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 두 번 클릭해서 여시면 내가 메모했던 거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나이가 먹는 것도 서러운데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그러면서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변 분들한테 아, 저 사람 나이가 먹으면서 저 사람 노인이 되면서 더 중후한 것 같아, 더 멋진 것 같아, 더 여유로워 있어 보여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더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뉴욕 키다리쌤 적극 권해드립니다. 너는 그렇게 늙어봤어? 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아직 늙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늙으려고 저도 계획을 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 꼭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